까치를 기다리는 감나무를 계속 읽어봅니다. 이 할미가 죽어서 까치가 되면 어쩔래? 야, 재미있다, 할머니. 참말이죠, 할머니? 오냐, 오냐. 그렇단다. 너희들이 보고 싶으면 까치가 되어 찾아오련다. 감을 따던 도린의 식구들은 갑자기 쓸쓸해졌다. 할머니가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슬픈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 죽지 마세요. 할머니가 정말로 까치가 되면 감을 하나도 안 따고 그대로 놓아둘 거예요. 제발 죽지 마세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도리와 철이는 방으로 뛰어들어 할머니를 졸랐다. 오냐, 오냐, 그러련다. 우리 도리, 우리 철이, 순이, 장가가고 시집갈 때까지 오래오래 살련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고 계셨다. 남겨둔 까치밥이 한 개, 두 개 떨어져 버리고 마지막 한 개가 외롭게 남아 찬서리를 맞던 날 밤, 할머니는 멀고 먼 나라로 떠나가셨다. 할머니와 늙은 감나무와 까치들, 지금은 모두 돌아올 수 없는 먼 나라로 사라져 갔지만 새로 심은 도린의 새 감나무에는 첫 감이 다섯 개 열렸다. 도린의 집 식구들은 감을 한 개도 따지 않고 모두 까치밥으로 남겨두었다. 철이야, 철이야, 빨리 나와봐. 어젯밤 꿈에 할머니가 오셨더니 까치밥 하나가 없어졌어. 빨리 나와. 아침 일찍 밖으로 나온 도리는 감을 세어 보면서 철이를 부르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듣고 감을 따던 도린의 식구들이 갑자기 쓸쓸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하여 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도린의 식구들이 감을 한 개도 따지 않고 남겨둔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하여 봅니다. 감을 세어 보면서 철이를 불렀던 도리의 마음을 생각하여 봅니다.